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토지가 본 토지거든요. 이렇게 현재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섞여서 약 100평 정도는 더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영상 후반부까지 봐주시고 금액 확인해 주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싼 땅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 보이는 이 필지가 필지고요. 자, 지적도 첨부해 드리고요. 322평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400평 가량은 충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 자체가 남향이기 때문에 고지대 위치에 있고 남향,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깨끗한 일급수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물이 정말 일급수입니다. 여기 고지대 정상 부근이라 아주 물이 정말 깨끗하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물이 붙어 있고 하천 기반 공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향 토지, 그리고 필지가 반듯하면서 하천 부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난 대로 신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 뭐 마을이 한 10채에서 15채 정도 집들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주변 2-300m 내에는 뭐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시기도 좋고 하천부지까지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와서 물이 아직까지는 정화가 조금 덜 됐는데요. 항상 깨끗한 물이 항상 흐릅니다. 계곡이 아주 항상 마르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좋은 점이, 자, 보시다시피 여기 경계 합정 측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경계 합정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명확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로변에서 내려오는 길에 여기 찍혀 있습니다. 또 여기 찍혀 있고요. 요 부분까지 아주 도로에 들어간 것도 없고요. 딱 정확하게 322평에서 하천부지, 이쪽에서 한 요 정도 하천부지까지 약 100평 가량은 더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여기 이쪽 면은 하천부지로 판단되고요. 여기가 본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쪽에 약간 도로부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반듯하게, 필지가 반듯하게 계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 상수도 물 탱크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구거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사용 문제 없고요. 건축 허가 승인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기 들어와 있고요. 상수도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요. 차후에 들어올 계획은 있고, 지하수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이 시설물을 써서 마을 상수도는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지하수를 우선 팠다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마을 상수도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기 경계 합정 측량, 경계 합정 측량, 굉장히 여기서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굉장히 양지 바른 곳이고, 이쪽 보는 쪽이 남향 방향이라서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구름이 많이 껴서
흐려서 그러는데요. 평소에는 굉장히 양지 바릅니다. 이제 햇빛이 좀 나거든요. 여기 집을 보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니까요. 지내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길 신축 도로가 다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뒤에 토목공사도 완벽하고요. 실질적으로는 400평 이상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요 부분, 자, 요 부분에도 측량이 있습니다. 경계 확정 측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22평 중에 본토지는 하나도 어디 들어간 게 없고요.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조금 더 사용합니다. 자, 여기도 구고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중앙이 아주 평온스럽습니다. 자, 북분자 밭, 오미자밭이 눈앞에 있어서 보기 좋고요. 자, 저기 보면 대로변 따라 마을들이 보이는데요. 거리상 한 2,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내시기가 좋고요. 자, 아주 한적한 대로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골 대로변입니다. 거기 아래 위치해 있고요. 남향 방향에 있어서요.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자, 이렇게 지대가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 세일링하기가 좋고 주변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지내시기도 좋습니다. 물도 아주 좋으니까요. 여러모로 지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매물이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인기가 많은 토지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자, 계곡 바라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